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부모와 조부모는 물론 이모, 고모, 삼촌까지 총 출동하는 시간. 세대별 우당탕탕 누구나 육아 이야기 행복 육아 살롱. 네, 이 코너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행복 에피소드 또 그 속에서 생기는 고민 이런 육아 중에 생기는 온갖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매달 마지막 주 밀레니얼 부모를 위한 티판 성장 커뮤니티인 패런트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런트리의 트리더 중에 조금 특별한 육아를 하는 분 중에 이분을 모시고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집안 정리 잘 되십니까? 아이 짐이 자꾸 는다. 그리고 찾는데 없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더럽다. 하는 분 오늘 모이십시오. 몬테소리로 집안 환경을 정비하는 엄마 여수진 대리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오늘 스튜디오가 빛이 나네요. 아유 뭐 옷도 반짝반짝 하시고. 네 보이는 예. 라디오라고 옷 사 입고 왔어요. 아 보통은 네. 설이나 추석에 예 빔으로 이렇게 새 옷을 입는데 해녀와 빔으로 예, 새 옷까지 입고 와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들에게 직접 제대로 자기소개해 주시죠.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7살, 4살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몬테소리 철학을 기반으로 존중육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 공부를 해서 예. 지금은 몬테소리 센터에서 교사 활동을 하고 있고 아. 패런트리에서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어머님들과 나누는 트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수진 대례사님. 네. 네. 이름 예. 얘기 안 했나요? 예, 저 교인이시기도 하고 저희 가톨릭 신자이시기도 해서 더 반갑습니다. 어, 확실히 시작할 땐 긴장하시더니 자기소개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네요. 어, 또 눈웃음까지. 강연도 좀 몇 번 하시죠? 패런트리에서. 아, 네. 패런트리에서 예. 스터디 형식으로 이런 몬테소리 육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예. 몬테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교구로만 많이 알고 분들 계시는데 그럼 교구는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집안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진짜 이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건지 실천하는 모임이 있어요. 아. 그거를 이제 8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아마 이 들으시고 보시는 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4 무료 빵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CPBC 라디오 유튜브에서 채널 검색하신 다음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오늘 대리사님이 특별히 또 예쁜 옷까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봐주시면서 이 랜선으로 만나는 이 모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래요. 좋아요. 우리 아이에게 환경이 중요하니까 이걸 또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방법도 소개해 주실 거니까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일단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엄마가 되기 전에 네. 그때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그 전에는 한 8년 정도를 은행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오, 그렇군요. 은행원. 약간 그런 느낌도 있으시네요. 그런가요? 예. 아, 8년의 시간이면은 굉장히 긴데. 네, 열심히 했어요. 저는 예. 원래 전공은 일본어를 전공을 했었는데 예. 일단 친절하고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찾다가 맨 첫 직장은 사실은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서로 일을 했었고 아, 비서로. 예. 네, 그런 서비스업의 그런 한 일환으로 은행으로 취직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도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건 좋았어요. 예. 친절하게 누군가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고 그것도 금융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만족을 했던 직업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너무 나에게 어울리는 건가에 대한 의문 항상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수진이라는 사람에게 은행원이 어울리는 건가? 네. 어떤 부분에서 그랬나요? 저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들. 나는 외국어도 잘하고 또 뭔가 창의적인 일을 좋아해요. 그림 그리거나 음악도 좋아하고 예. 좋아하는 것도 많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은행 안에서 그거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배워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나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아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창의력들이나 내가 가진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직장인들이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또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또 이 청춘을 직장에서 싹 다 요즘 말로 뼈를 갈아넣는 느낌으로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그러던 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신 거죠. 네. 많이 바뀌었겠어요, 삶이.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예. 저는 일단 처음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부터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바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 바쁘고 늘 야근에 쫓기고 공부를 해야 하고 계속해서 잠도 줄여가면서 힘들게만 바쁘게만 생활을 하다가 아 이제는 뭐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없네? 라는 게 굉장히 좋았고 예. 그렇지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시간이 없어지겠지? 또 그 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처음 그렇지만 그 여유를 가져본 것 자체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고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 게 저는 그때부터 좋은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해야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공부였었나요? 그때는 이제 제가 미술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전공하지 못한 아쉬움이 늘 있었는데 뭐 이걸로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그 미련을 없애고 약간 로망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컴퓨터로 공부 배우면서 툴 같은 거 배우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아동학과 복수 전공을 또 했어요. 진짜요? 계속해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에너지가 그거는 너무나 능동적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 배움의 끝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배움으로 계속 채워나가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걸 기억을 다시 하면 20대 때부터 출산하기 전까지는 계속 경쟁에 그렇죠. 마감에 실적에 야근에 근데 갑자기 없어지면 공허할 수도 있는데 그 공허함을 공허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채워나가신 네, 그게 기회다 그렇죠? 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출산 이후에 우울증이 오고 조금은 이렇게 가라앉고 하는 그런 새 없이 채우신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단 휴직 중에 제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도 그 행복감으로 나는 태교를 다했다 생각할 정도로 좋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하는 일도 저는 되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다 쓸 수 있는 직업이에요. 엄마라는 직업이. 엄마라는 네. 직업이. 아이에게 뭐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내가 뭔가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대화하잖아요. 아, 그렇죠. 뭐 아이가 뭐 내가 하라는 그런 카드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예. 네,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도 불러주지 뭐 저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아이랑 그림 그리거나 뭐 미술놀이 준비하거나 교구 만들어주거나 이런 그런 것도 재밌고 저는 외국어를도 전공했고 외국어 좋아하잖아요. 뭐 엄마표 영어, 엄마표 뭐 중국어 이러면서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그 시간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저에게 딱 어울리는 직업이다. 그 창의적인 일을 좋아하는데 내가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경이롭고 신비하면서도 또 되게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만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잘 키울까 막 공부해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아마 들으시는 분 대부분은 이 엄마가 처음이라 그리고 내가 원해서 된 엄마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예쁘게 말은 하지만 실제 육아에서는 너무 힘들고 막 우울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엄마라는 직업이 내 적성에 맞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아이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 경이로움과 기쁨을 얘기해 주시니 그런 장점들이 지금 데레사님을 엄마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출산하고 육아휴직한 이후에 다시 복직을 안 하신 거네요? 네. 예, 엄마라는 직업을 아예 선택을 하신? 그렇죠. 그런데 예. 처음부터 이제 육아 그 은행을 다닐 때 보면 야근이 많았어요. 예. 그러면 저는 가정에 더 중점을 두고 좀 아이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일궈나가고 싶은 그런 그림이 있는데
저렇게 늦게까지 일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나는 나라면 선택을 해야 되면 가정을 선택하겠어가 좀 확고했어요. 예. 그래서 엄마를 해보니 엄마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은행에 안 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키워나가는 게 나에게도 어울리고 더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엄마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그리고 어떤 일, 뭐 기회, 가능성 그런 걸 보신 건가요?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 주시면. 시작부터 사실은 일을 하려고 아동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예.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저는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 예. 동기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잘 컸으면 하는 마음에 공부를 한 거니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눠줄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페런트리를 만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래요. 이쯤에서 그러면 예. 이 좀 자세하게 예. 그 가능성과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대리사님이 길을 걸어갔고 또 오늘 행복가족들에게 어떤 내용을 나눠줄지 노래 한 곡 듣고 네.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신청해 주실 건가요?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를 골랐는데 예.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태교 음악을 듣잖아요. 그 가사가 매일 너를 안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이런 가사 되게 뭉클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뱃속에서부터 불러줬지만 낳자마자 불러줬는데 막 신생아가 눈을 뻑 뜨더라고요. 진짜요? 그게 우연이었겠지만 그 순간은 엄마는 되게 신기한 네,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재울 때도 계속 그 노래를 불러주면 잘 자는 것 같은 거예요. 자장가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그쯤을 떠올리면 항상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청년 대리사님도 대단하시네요. 출산에 그 산후가 엄청나실 텐데 네. 그런데도 나왔을 때 이 노래를 불러줬다. 출산에 대해서도 또 할 얘기 많네요.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김동규의 목소리였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는 이 한 3분, 4분 동안 저희는 또 뭔가 키즈카페에 와 있는 것처럼 서로 각자의 얘기들을 또 얘기꽃을 마구마구 피우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이 신청곡을 듣기 전에 아, 출산하면 또 얘기하실 게 많다고. 예. 아, 어떤 얘기해 주시려고. 네, 출산도 거죠? 저는 되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사실 좀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거든요, 제가. 예. 출산도 잘하고 싶고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약간 준비를 잘 해갖고 잘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시작에서 약간 저는 제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뭔가 새 생명을 보는 거니까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예.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잘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럼 출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 육아서도 읽고 그러죠. 그러면 애착과 이런 정서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세상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자연주의 출산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연주의 출산. 네. 그래서 어떤 필요 이상의 의료를 개입하지 않고 제가 무통주사를 맞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느낌을 잃게 해서 출산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아이가 좀 깨어 있지 않고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런 의료 개입 없이 정말 아이와 소통으로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느낌이니 호흡을 함께하며 우리가 같이 해내는 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긴장하면 아이는 더 힘들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주의 출산을 했었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공을 드리는 그 사람인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약간 이제 조리원에서 타겟이 되더라고요. 아, 조리원에 타겟이 돼요? 조리원에 오면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아, 있죠. 그러면서 이게 이거 저거 많이 권장을 추천하고. 하는데 예. 뭔가 열심히 하는 엄마인 거예요. 아, 예. 어떤 것들? 적극적으로 이제 영업에 오셔가지고 저는 근데 그런 인연으로 문제소리를 처음 알게 됐어요. 아, 처음엔 그렇군요. 예. 예. 그럼 뭐 그 전까지는 엄마로 살아가고 또 아이들과 평소에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예. 평소 요즘에는 이제 저는 문테소리라는 걸 알았으니 교보제를, 예, 이제 교사로서도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환경을 마련해놓고 아이들에게 가끔 가다가 수업하듯이 이제 알려주는 때도 있고요. 예. 이제 같이 뭔가 하고 싶으면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공원에 같이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를 제가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삶이 나보다 나았으면 하니까 자꾸 더 잘했으면 좋겠고 똑똑해졌으면 좋겠고 해서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 내가 계속 주입하는 게 아니구나. 그 몬테소리의 철학도 그렇거든요. 아이 내면에 있는 본능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야 자기 결대로 자랄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그걸 자꾸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되는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그 아이의 시간을 제가 조절하지 않으려고 좀 자유를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몬테소리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그리고 몬테소리가 어떤 건지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행복 육아살롱 지금 몬테소리로 집안 환경을 정리하는 엄마 여수진 대리사님 우리 페런트리의 트리더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 몬테소리가 원래 의사 이름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한 110여 년 전에 이탈리아의 여의사 의학 박사하셨어요.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사람 이름인데 예. 그분이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그 고안에는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 동일한 교육 과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 같은 나이면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렇죠. 국영수 중심으로. 네. 그리고 암기해서 정답을 맞춰야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 100년 전에도 몬테소리 박사는 아이마다 개개인의 속도와 성장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면서 그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디까지 왔고 그다음 어떤 노력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그 도구로서 이제 교구도 고안해 내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 철학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한 만큼 이제 육아할 때도 아이를 존중하는 육아 방식을 선택하고 싶어서 더 몬테소리에 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장 발달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10명이면은 거의 10개가 다르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적절한 뭔가 존중하는 육아고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다 다르긴 한데 비슷하게 이 나이쯤 되면 이렇게 하더라는 성향은 있어요. 아, 군이 있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아이를 이해하고 발달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편안하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어른들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거기에서 포인트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자꾸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내면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것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나누다 보니 집안 정돈 챌린지까지. 아, 집안 정돈 챌린지까지. 네. 오, 간 거고요. 지금 좀 얘기를 이렇게 집안 정돈 챌린지까지 막 이어주고 계시는데 몬테소리를 처음 만난 건 아까 산후조리원이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그냥 지나가듯 만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 오셔 몬테소리 교육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구를 구매를 했죠. 예. 그런데 처음에 선택한 그 이상은 이 몬테소리 교육을 하면 아이들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배워나가며 뭐 적극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가득 차있는 이 교구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이와 일상에서는, 네. 현실에서는요. 네. 그래서 네. 아, 이걸 어떻게 이 교구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지가 잘 의문이 들어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또 아동 발달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니까 아까 그 대학교 아동학과 공부도 파고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급하게 좀 그 불안 마케팅이라고 하죠.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몇 프로까지가 3세 이전에 뭐 뇌가 몇 프로가 완성이 되니까 빨리 뭔가를 주입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는데 아동의 발달을 알고 나니 아, 내가 뭘 자꾸 넣어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그 길이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아이의 속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존중해야겠다라는 게 공부 끝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정교사 자격증까지 따신 거겠죠? 정교사라고 하긴 그 몬테소리 교사 자격증.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요. 그러니 이 또 다른 커리어의 길도 열렸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커리어가 열렸으니 그것도 또 선물이겠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실제로 이 몬테소리 같은 그 교보제를 실생활에 잘 연결시키고 적용시키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진짜로요. 예. 우리 행복가족들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교구장, 우리가 교구로 몬테소리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교구가 한 부분이에요. 교구는 이제 아이의 자율적인 행동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일 뿐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 아. 네, 아이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진짜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교구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 돌려놔 하고 질서감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먼저고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교구도 하고 싶어 하고 공부도 스스로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뭔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핵심이 일상에 있더라고요. 그럼 뭘 하고 싶어라고 먼저 물어봐야겠네요. 아이에게? 그렇죠. 아이가 이제 물어볼 기회를 주고 이제 선택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그래야겠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가 어릴 때 많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 눈높이로 물건들 이런 생활 도구들을 낮춰주는 그런 배려를 할 수가 있어요. 눈높이부터. 예.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거인의 나라에 초대된 이런 난쟁이 같은 기분일 거라.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이가 모든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엄마 물 주세요. 뭐 콧물 나왔어요. 뭐 이렇게 엄마를 자꾸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거울을 보고 휴지를 뽑아서 닦고 버릴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혼자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혼자서 뭐 먹을 수 있게. 혼자서 물 따라 먹을 수 있게 자리 마련해 놓고 혼자 세수할 수 있게 세면대도 좀 낮은 곳에 설치를 해 놓고 이렇게 아이 키높이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할 일종의 배려로 그렇군요.
그럼 대리사님 가정에서는 거울이 좀 낮게 있는 건가요, 실제로? 네. 거울도 있고 세면대도 따로 있어요. 아기 세면대가 밑에 있어요. 예. 그러면 혼자서 양치질하고 버리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장에도 정리하기 쉽게 신발 좀 적게 꺼내놓고 신발자리 이렇게 표시해놓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 아이와 눈을 좀 맞추는 그 노력을 일상 안에서 녹이면 참 좋겠다. 생각해보니까 백화점이나 뭐 지하철만 하더라도 아이들용으로 세면대가 더 밑에 있고 그쵸, 예. 그리고 이 거울도 더 낮게 있으니까 네. 그걸 집에도 좀 적용해서 아이랑 눈을 좀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네. 아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지만 부모님도 편해요. 아, 그렇겠네요.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맞아요. 네,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자율성과 그리고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 아빠와 엄마도 편할 수 있는 네. 예, 이런 방법을 또 알려주시니까 굉장히 꿀팁이 됩니다. 예. 아까 집안 정리 챌린지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좀 더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이제 교구를 구매했으니까 아이가 교구를 잘했으면 좋겠는 눈으로 처음엔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의 질서가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이라는 게 딱 이 교구장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둘이 되다 보니까 정리가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아, 또 둘이니까. 예, 정리를 예. 하는 속도를 아이들이 어지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누구는 정리하고 아, 누구는 네네. 어지르고. 근데 어지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네. 예, 그래서 예. 좀 어차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운 거. 예, 예. 금방 더러워지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질서감을 알려주고는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일상에서 물건이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그 안에서 예. 이게 몬테소리 교육이 될까? 그건 아니다. 정리가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물건이 너무 많구나라는 게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처음에는 이제 초보 엄마는 욕심이 생기니까 좀 좋다는 거 자꾸 사잖아요. 예, 이것저것. 책도 많이 사고. 그런데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환경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정돈을 해야겠다는 거를 좀 세상에 알리면서 좀 떠들썩하게 열심히 하려고 제가 저를 채찍질 하려고 인스타그램에서 챌린지 형식으로 이제 예.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아, 집안 정리 챌린지라고? 네.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 모두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몬테소리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니까 예. 우리 이게 안 되고 나서 교구는 말이 안 됩니다. 같이 합시다. 이러면서 같이 정리를 했더니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 예. 저는 매일매일 정리하는 걸 공유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그 해시태그로 같이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니까 서로 자극이 되면서 환경이 좋아지니까 엄마 마음도 너무나 좋아지고 예, 육아도 아이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평화로운 육아가 되고 그렇군요. 예,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야 요즘 그 인별계정이다 뭐다 서로 춤추는 챌린지 하느라 바쁜데 우리 여수신대리사님은 집안 정리 챌린지를 함께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챌린지를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깨끗해지는 집안을 보면서 뿌듯해지고 네. 일단 시작은 좀 잘 버리고 정리하는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셨고 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정리를 예, 예. 할 때 일단 눈에 보이는 아이템이 너무 많으면 정리를 해도 어지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곳에 물건을 좀 없애야 되겠구나. 어디다 넣던지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 예. 그리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물건을 낮추니까 여백이 생기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훨씬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 그 여백을 예전에는 아이들 그림이나 이런 걸로 뭐 또 점점 채워가고 있었는데 네. 한 번 싹 걷어내니까 공기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네, 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물건을 수납할 곳을 한정해 놓는 거예요. 수납할 공간을 수납 도구를 좀 통일해서 정해 놓고 그 안에 담기는 만큼만 담자. 아, 넘치는 넘치지 않게. 건 이제 네, 넘치는 건 어디다 뭐 주든지 처분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줄여 나갔어요. 그래요. 그 수납함 여기까지만 채우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나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기준을 좀 세워서 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보제도 사실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드린 교보제 정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거거든요. 네. 예, 그것도 어떻게 잘 정리를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교구들은 처음에는 쭉 나열을 해놨었어요. 아, 전시. 그렇게 하라고 처음에 판매할 때는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배웠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이제 다 꺼내요. 어지르고. 애기잖아요. 자기 원령에 안 맞는 교구들도 다 세팅이 돼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잘 너 안에 좀 귀한 거니까 그래도 나는 소중한 물건이니까 예. 잘 담아서 보관 장소를 따로 마련을 했어요. 아, 예. 장소 자체를? 예. 그래서 뭐 베란다라든지 벽장이나 이런 데다가 잘 넣어놓고 아이들이 직접 활동을 할 만큼만 해서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만큼만 꺼내놓으니까 훨씬 집중도 잘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으니 거기에서 질서감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우리가 보통 급식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먹을 만큼만 담아서 먹어야 된다. 근데 다들 그 이상으로 담고 남기고 잔반으로 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랑도 저는 약간 비유로 치자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놓을 수 있는 것만 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지혜를 어디서 더 얻었냐면 제가 챌린지를 한 달 정도를 지속하면서 이제 저 혼자만의 지식으로는 이제 정리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이걸 약간 이벤트 삼아서 전문가 선생님을 또 모셨어요. 아, 진짜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정리를 잘하시는 네, 정리 업체를 운영하시는 뭐 이렇게 분을 초빙을 해서 공개 라방을 하면서 우리 같이 배워요 엄마들.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서로 연결되는 그 느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배울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배우셨던 게 필요한 만큼만 꺼내라라는 그런 얘기인 거겠죠. 네네. 근데 이게 교보제인 몬테소리 같은 것들이 활용이 안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 좀 아깝거나 그렇죠. 좀 맞아요. 조급해지거나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머님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뭐 레고도 좋다고 해서 사줬잖아요. 뭐 아이가 좋아하니까 자동차도 사주긴 샀었어요. 근데 교구가 더 비싸기 때문에 교구 안 만지면 그게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되게 현실이에요. 아, 그렇네. 예, 그렇네요. 그런데 그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부모님이? 예. 나 자신을? 아, 내가 지금 이래서 지금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아. 사실은 아이가 하는 행동 모두 다 자기 스스로 발달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고 역할놀이를 해도 그 역할놀이가 아이가 사회성을 배우면서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그런 다 행동이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교구를 만졌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면 이것 빼곤 다 무의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것을 알면 좀 아 내가 그런 욕심이 들었구나 이걸 알면 조금 치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만큼씩 제시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예. 아까운 거죠. 아까워요. 예. 몇 개월로. 예. 아직 뭐 할부도 안 끝났는데.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이래서 이렇구나. 아이가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좀 기다려주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 대리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주변에 계속 나누기 시작하신 거죠. 네. 예, 패런트리를 통해서. 네네. 그러면서 얻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패런트리를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되게 두근거리는 경험이었어요. 예. 제가 처음에는 저의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몬테소리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제가 몬테소리 이야기를 나눠주면 또 누군가가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눠주니까 그런 소통을 하고 싶어서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페런트리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이런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런가? 내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나?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하면서 주변에도 물어보기 시작하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도 없는 누군 강사가라고 나와서 뭘 하면 누가 돈 내고 들을까 그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교구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키트를 제작해서 같이 바느질 하면서 펠트 교구 만들기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몬테소리의 의미를 담은 교구를 같이 만들면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몬테소리 이야기를 나누니까 같은 관심사를 가지신 어머님들과 소통하는 것이 되게 재밌고 생각보다 내가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쌓아왔네가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나는 내 고민 때문에 공부를 했지만 나누다 보니 줄 게 있네. 그러면서 이런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내가 겪은 시행착오와 비슷한 어머니들 비슷한 또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교구가 뭐 비싸서 아깝다든지 이런 게. 네. 그러면 저는 제 경험을 빗대어서
처음부터 다 사지 마시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 사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겪었던 이런 실수와 그랬을 때의 그런 결과 그리고 이번엔 수정을 했을 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분들의 실수를 줄여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가치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환경을 마련하는 거를 우리 같이 해봅시다 했을 때 제가 드린 정보로 인해서 남의 집이 다 바뀌고 있는 걸 보는 것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할 수 있나? 그게 되게 신기하고 너무 뿌듯했어요. 그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 집 아이가 편안하고 존중받게 되는 거고 그렇네요. 그 집의 육아가 평화로워지는 거잖아요. 네. 아 이게 나누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고 있구나.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요. 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잘 펼쳐주시니까 이 엄마들의 커뮤니티를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좀 이렇게 기분 좋은 파문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주된 우리 여수진 대리사님의 강의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서 또 듣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아,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페런트리에서 주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페런트리에서 스터디, 뭐, 교구장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살리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좀 더 많은 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지금은 이제 녹화본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개인 계정도 지금 운영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개인으로서는 계정, 이제 개인 계정에서는 모집을 이제 비정규적으로 정규적으로 그 동안에 수강하셨던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고 이렇게 클래스를 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 예. 이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좀 몬테소리 너무 파고드는 것보다는 예.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페런트를 통해서 또 그렇게 클래스를 열려고 하고요. 예. 또 카페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픈된 정보로 그렇죠. 만날 수 있겠네요.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함께하는 걸로. 아, 저한테도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이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몬테소리로 시작은 했지만 이 집안 환경을 또 일상 안에서 이 아이의 눈높이랑 맞출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쫙 얘기해 주시는 지금 정리하는 엄마 여수진 대리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두 번째 신청곡 들어볼까요? 네. 예. 이 가사가 너무나 좋은 동요예요.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인데. 오, 그래요? 네. 예,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뭐 이름이 없어도 아무데나 피어도 뭐 다 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쁘건 못생겼건 뭐 능력이 뛰어나건 아니건 아이들도 모두 소중하고 우리 부모님 어른들도 모든 인간이 소중하다. 저희 존중 육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더더욱 느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모든 존재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들도 모두가 소중하다. 그런 의미를 담은 가사로 느껴져서 저는 이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모두 다 꽃이야. 네. 예,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함께 들었습니다. 아유, 동요인데도 참 의미가 깊고 예, 이 국악 느낌으로 딱 함께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의미 있는 동요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동요를 들으면서 지금 몬테소리로 집안 환경을 정리하는 엄마인 여수진 대리사님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대리사님이 많이 배우고 성장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네. 예.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까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을까? 그랬을 때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가는 것도 기회를 줘야 하고, 또 아이가 조금 또 저를 닮아서 완벽주의 기질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다 예. 보니 예. 뭔가를 잘해라 잘해라를 잘 가르쳐줄 게 아니라 못해도 괜찮아를 알려줘야 되는구나. 지금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이 자체로 중요하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서 그 이야기가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참 좋았죠. 그러니까 아이 이런 교구나 이런 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우리 환경을 정돈할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아이에게 심어주려는 그 가치관이 결국엔 저에게 필요한 거였고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또 달라졌어요. 몬테소리 관련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생물은 없는 거예요. 아까 이 노래도 모두 다 꽃이야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민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뭐 곤충이라든지 뭐 지렁이라든지 뭐 죽은 동물을 먹는 독수리라든지 물만 먹는 뭐 단세포 동물이라든지 모두가 각자 자기에게 부여받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이 자연이 돌아가기 위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로.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생물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세상이 모두 소중한 걸 알게 되었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것은 그냥 이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나는 지금 나만 잘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동물도 다들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저렇게 애를 쓰는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런 것까지 배우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못해도 괜찮아일 것 같아요. 아이에게 그걸 많이 알려주시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마음 공부에 대해서도 많이 읽어보게 되고.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뭐 함께하는 시간 중에 혹시나 부족한 면이 있으셨다면 본인 기준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인 엄마의 다이어리. 예, 또 우리 여수진 대리사님이 직접 마음 담아서 이 다이어리를 써주셨거든요. 자, 이 행복 육아살롱 오늘 페런트리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 트리더인 여수진 대리사님, 몬테소리로 집안 환경을 정리하는 엄마입니다. 이 엄마와 함께 오늘 코너 속의 코너인 엄마의 다이어리까지 만나보려고 합니다. 좋은 음악을 또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시간 마무리까지 쭉 시청해 주시고요. CPBC 라디오 행복을 여는 아침 검색해 주시고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남겨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듣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완벽주의로 사는 내 삶은 늘 버거웠다. 나의 이상은 저 꼭대기에 있었고 나는 발전하고 있지만 부족했으며 하나의 숙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숙제가 줄줄이 이어졌다. 욕심이 많은 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도 잘하고 싶어 했고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애썼다. 그렇게 달려온 속도만큼 육아도 잘 하고 싶었다. 늘 쫓기듯 살면서도 아쉬움 투성이었던 내 삶에 비해 내 아이의 삶은 풍요롭고 행복하길 바랐고 완벽한 육아를 향해 공부하고 열정을 바치던 중 나를 꼭 닮은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미 많은 걸 기특하게 잘 해내고 있고 또 뭔가 잘 하지 않는 순간이라도 존재 자체로 빛나고 소중한 내 아이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을까봐 겁내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일까?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가르치기보다는 한 발자국 뒤에서 너의 성장을 응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오늘 노력한 모습이 최고로 멋졌어. 아이에게 말해주다 보니 부족한 내 모습도 사랑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이에게 행복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오늘도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고마운 사람들을 기억하며 나는 그냥 나만큼 가기로 왔다. 오래 걸리더라도 처음 결심한 선한 방향대로 걷다 보면 내가 걷는 발자국만큼은 꿈을 실현한 것일 테니 오늘의 최선을 다해본다. 그것이 천사 같은 내 아이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으니까. 엄마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여수진 대리사님이 아이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아, 그래요. 꼭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네. 저도 하나 배우네요. 오늘 덕분에.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 벌써. 예.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겠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머릿속에 있던 걸 나누면서 또 내가 뭘 하고 싶어 했는지가 또 정리가 되고 좀 더 열심히 나누고 싶다는 또 마음이 또 벅차오르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인스타그램으로도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페런트를 통해서도 수업을 하고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를 나누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행보에 저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예, 오늘 마무리하는 노래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입니다. 지금 들려드리면서 자, 오늘 행복 육아 살롱 주인공이었습니다. 몬테소리로 집안 환경을 정비하는 엄마 트리더 여수진 대리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양호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Stay the same. So don't even bother.